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바람이 불어서 제가 음성 녹음을 합니다. 오늘 여기 바람 부는 날 한악의 수욕장에 와봤어요. 날씨는 매우 춥지만 워킹 에너지를 좀 해보려고요. 줍줍이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돈나무 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. 살아있는 걸까, 쥐가 있는 걸까, 딱 봐서는 죽은 것 같기도 한데, 얼음이 얼었어. 아, 뻥이군요. 아, 신나게 걸어. 신나게. 자, 이게 뭐야. 죽은 거, 얼었어. 죽었어요? 없어요? 아니야. 이게 죽 얼어 있는데 이게 왜 놓쳐 자꾸 이게 뭘지? 무슨 조개지? 먹을 수 있는 건가? 이거야. 얼어서 다 부서져. 희한한 조개를 봤어. 희한해. 버려. 또 콧물이 나오기 시작해. 비싸요. 제가 저희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2만 원. 이건 살아 있을까 죽어 있을까, 어디 보자. 아이고, 껍데기네. 아이고, 정말. 여러분, 기저귀 봤어요. 기저귀. 아우, 세상에. 어우, 지금 엄청 걸어들었는데. 어우, 살았어. 오, 반가워. 조개, 조개 반가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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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또 가볼까요? 뭐가 있을까요? 뭐 나오면 이렇게 좋아서 날리고. 기저귀 발견! 여기 있을까요? 나 실물 영접. 실물 영접이 아니지, 가짜 영접. 아, 코 나와. 소라. 소라 찔려고 여기다 놔뒀어요. 있을까? 이런 거 처음. 와, 이 물 아직 사람 사는 건가 죽은 건가. 어구, 살았네. 어머, 세상에. 어, 춥지. 어, 세상에. 춥지. 거꾸 이리 봐. 안 들어가. 어, 얘 들어가. 들어가. 어, 없네, 없어. 저기 또 들어가보자. 이것도. 아우, 가기야.
왔는데 한 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. 바람은 불고 힘들었어요. 조가는 별로 없고. 갖고 나왔습니다. 배가 너무 추웠어. 다 얼었네요. 날이 환하게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. 여기 주차장인데 여기 떡볶이 팔고 얻은 데인데 내가 좀 지저분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. 아 세상에 1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많이 변하게 했네요. 이제 진짜 돌아갑니다.